엉덩이가 시즌에 배회장이냐고 했는데 제가 88년도에 카이로스가 시즌을 해가지고 5천불을 팔았는데 출판사 도와주다가 집안 안전이 달린 사람입니다. 우리 유정미 회장님이 활동할 때 제가 기념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회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거는 시, 저는 그것만 시라고 보고 자기 시 물어준 사람이 있어야 시인이 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시인의 삶에 대한 방법이 있잖아요. 시인이 삶을 태워 시를 쓰지만 사람들은 쉽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의 삶은 아름답고 낭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인문학상을 받으신 분부터 평생 시와 시름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그 방향을 바꾸려는 무모한 무리를 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느낌이 없으신 분은 시인이 아니에요. 가짜 시인이에요. 우리의 귀한 선배들은 시와 삶을 통하여 고문과 추측한 위협을 이겨내고 인간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노래했습니다.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삶이 변천하여 타락한 우리 선배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북한의 배택된 그분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맞습니다. 아무런 시대를 밝게 비추기 위한 시인의 대열에 참여하신 시민문학상 수상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세월 기량을 담가오며 세종대 문학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애는 진짜 아무나 주지 않고 그렇다고 돈 받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시민학교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돈과 정치로부터 순수함을 지키면서 계속 성장할 게 세간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늘 나오신 박덕은 부회장님도 오고 100만 원 가까이 하셨고 우리 신부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조금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삶의 깊이가 깊어진 속에서 바라여 지어진 시를 통하여 시의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보살펴서 하나가 되며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표가 되는 시인 대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